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돼요. 왜 하나님은 사탄을 만드셨는가? 왜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게 하시는가? 왜 사탄을 유혹으로 인간이 범죄케 하시는가?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죠. 우리가 딱 부러지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교회 역사상 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 해답을 지금까지 유추해 왔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1643년부터 영국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6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성경 66권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 믿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리고 교리적인 모든 질문을 먼저 제기하고 교리적인 답변을 다 정리한 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그래요. 근데 왜 그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느냐 하면, 6년 동안 그 회의가 영국 교회를 대표하는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국 교회의 공식적인 신앙 고백인데, 미국의 장로교회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교회를 세웠어요. 한국에는 장로교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의 신앙의 토대 역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으로 시작된 겁니다. 요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말을 거의 잘 쓰지 않지만, 10년에서 15년 전만 할지라도 어느 교회에 가든 성경 공부할 때 항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몇 조에 의하면 아마 이러고 다 성경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6조 1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조들은, 시조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그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시조들은 사탄의 간계와 시험의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했다. 사실이죠.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간계와 시험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께서 먹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신 금단의 열매를 먹고 범죄했다. 사실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한 이 죄를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 기쁘게 허용하셨는데,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만드시고 그 사탄이 간계를 부려서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을 범죄케 하는 것을 당신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서 기쁘게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왜 허용하셨는가? 이는 그것을 명령하시어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계몽시대에 알렉산드 포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림의 어두운 부분이 그림의 전체 구도에 기여하듯이, 그림을 그리는데 밝고 빛나는 물감만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짙은 물감도 써야지요. 검은 물감도 써야지요. 그림의 검은 부분이 전체 그림에 있어서는 꼭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림의 어두운 부분이 그림의 전체 구도에 기여하듯이 악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기여한다. 하나님의 큰 틀에서 볼 때 악 역시 악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뚜렷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포프 한 개인의 의견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마틴 루터, 칼뱅, 위대한 신학자들은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절대로 믿는 신학자들은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전체적인 틀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전체적인 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탄이 있게 하시고 악도 있게 하셨다라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얀 분필로 하얀 펜으로 칠판에 글을 쓰는데 이 하얀 데는 쓸 수 없잖아요. 검은색이든 초록색이든 배경이 짙어야 하얀 글씨가 뚜렷해지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은 악과 사탄의 그 사슬 속에서 더 두드러져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이해를 더 계속해서 키워나가 보십시다. 골프 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골프장에 가면 벙커라는 게 있습니다. 가는데 중간중간에 모래 웅덩이가 있어요. 그게 왜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없으면 파란 잔디가 좀 보기 좋습니까? 골퍼들이 훨씬 더 치기 쉽지 않겠습니까? 골프장에 가서 벙커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왜 여기에 모래가 있어야 하는지. 그러나 높은 데서 골프장의 큰 틀을 놓고 보십시오. 그 벙커가 있음으로 해서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 더 정교하게 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기량을 키울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 벙커에 빠져도 볼을 끄집어낼 수 있게끔 되기 위해서는 보통 실력을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더 훈련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모래 웅덩이만 보면 여기에 왜 있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골프장 전체의 큰 구도를 놓고 보면 벙커야말로 골퍼들의 실력을 길러주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도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부자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식이 용돈 달라는 대로 돈을 줬습니다. 그 자식이 돈의 귀함을 알겠습니까? 모르죠. 여러분, 돈의 귀함을 모르고 돈 속에 있으면 돈 때문에 타락하는데 그때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돈의 귀함을 모르고 돈에 둘러싸여 살면 돈 때문에 반드시 타락하는데 그때는 인생 자체를 망친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날 아이고 내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아빠가 뒤늦게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 안 줘야죠. 그 자식이 30살이든 40살이든 정말 돈의 가치를 알 때까지는 돈을 안 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미 버릇이 나쁘게 된 자식 같으면 아버지한테 와서 칼부림을 하는지도 모르죠.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죠. 그 자식을 바로 세우려면 그 자식이 알 때까지 돈을 주면 안 돼요. 그런데 더 지혜로운 아버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돈을 주다가 그 자식 다 망친 뒤에 뒤늦게 후회하면서 돈을 안 주고 서로 불화를 일으키기보다 지혜로운 아버지라면 어릴 때부터 자식으로 하여금 돈의 가치를 알게 해주겠죠. 어떻게 해야 돈의 가치를 압니까? 가난을 경험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뜻있는 부자들은 자기 자식이 방학 때가 되면 먼 지방에 가서 혼자 떨어뜨리고 온다 그러죠. 여러분 미국 대륙이 동서가 5,000km잖아요. 그게 서울 부산의 10배보다 더 멀단 말이죠. 가령 동부에 있는 부자 아버지 같으면 고등학교 다니는 자식을 방학 때 서부에 가서 데려다 놓고 떨어뜨리고 그냥 가는 거죠. 너 혼자서 5,000km 오라는 겁니다. 구걸을 하든 어디에 쓰레기통을 뒤지고 먹든 걸어오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방학 끝날 때까지 집에 오라는 겁니다. 그런 훈련을 받으면 그 자식의 생각이 달라지겠죠. 그죠? 이렇게 누군가는 걱정할 수 있어요. 야, 그러다가 그 자식 큰일 나면 어떡하냐? 괜찮아요. 왜?
아버지는 그 자식이 SOS만 치면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버지거든요. 언제든지 내가 가서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혼자서 해보라는 거예요. 바로 돈의 가치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가난을 경험하는 것보다 돈의 가치를 더 정확하게 아는 길은 세상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선 속에서 인간이 타락하면 거기에도 길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선한 대우를 받는데 이것이 선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오히려 전혀 예상 밖의 역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86년부터 88년까지 3년 동안 영락교회에서 교육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일입니다. 그때 원로 목사님이셨던 한경직 목사님은 남한산성에 계셨는데 남한산성에서 그 큰 따님 네 분이 한경직 목사님을 모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댁에 오래도록 그 집 일을 돌보던 그 가정부 처녀가 있었는데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 따님 네 분이 정말 자식을 결혼 보내듯이 해줬습니다. 뭐 혼숙감 다 해줬죠. 그러니 그 처녀는 그 댁에 있으면서 월급으로 받은 돈은 1원도 쓰지 않고 저금 통장 가지고 이제 시집을 갔죠. 그런데 시집을 가고 나서 일주일이 멀다 하고 남한산성에 가는 거예요. 뭘 사야 될 테니까 돈 주라. 뭐 애 가졌는데 뭐 준비해야 되니까 돈 주세요. 그게 다 응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자의 남편 되는 사람이 와서 개인 택시 사업을 해야 되겠으니까 개인 택시를 뽑아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 개인 택시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에 개인 택시를 뽑기 위해서는 점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몇 년 이상 택시를 몰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고가 없어야 되고 이 점수 가산제로 그 점수를 딴 사람만 개인 택시를 신청해서 그것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의 사위 되시는 분이 처음으로 거절을 했어요. 자, 이건 내가 들어줄 수 있는 형편이 저 부탁이 아니다. 이건 네가 자격이 안 되니까 열심히 일해서 네가 자격을 갖춰서 네가 개인 택시를 따내도록 해라.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한경직 목사님이 치안국장이나 교통부 장관한테 전화 한 통화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전화를 지금 당장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위가 이제 중간에서 막은 거죠. 한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전화를 하실 수 있겠느냐. 그 자리에서 그 남자가 반발을 한 겁니다. 아니 무슨 평생 사랑사랑 우는 하더니 이거 사랑도 없고 이거 먹고 살고자 하는데 이 부탁 하나 안 들어주느냐. 그리고 가서는 계속 개인 택시를 뽑아달라고 연락하고 이제 사위 되시는 분은 계속 거절하고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있었느냐 하면요. 그분이 영락교회에 와서 목사관에 뛰어들어가서 유리창 깨고요. 내 처가 평생을 한 목사님 집에서 일생을 바쳤는데 나를 홀대하고 부탁 하나 안 들어준다고 신문사에 투서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 일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 부부는 선 속에서 선의 의미를 모르고 선으로 인해서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바른 인생을 살까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임자 한번 제대로 만나면 한 목사님한테 행패 부리듯이 누구한테 행패 부렸다가 정말 한번 혼쭐 나고 나면 한 목사님 가족이 자기들을 얼마나 선대하고 사랑했는지 비로소 깨닫겠죠. 그죠?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탄을 있게 하시고 왜 악을 있게 하셨는가? 바로 그 속에서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위대한지가 비로소 정확하게 투영되게 되는 것입니다.